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26일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심사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민주당 구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민생 분야 150억 원과 재난복구 예산 126억 원 등이 집행되지 못해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안에는 국시비 집행 잔액 반납액 261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안으로 의결되지 못하면 약 7억 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최근 민주당 구의원 2명이 예산 유용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서대문구청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감사를 두고 구의회 민주당에서는 견제 감시 기능에 대한 칼날을 들이댄 행위라며 반발했고 지난 19일 추경 심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무너질 우려가 있는 축대는 보강도 해야 되고 이런데 사실 필요한 예산을 지금 저희가 신청했던 건데 그거를 지금 못해주겠다고 막는다는 것은 그게 축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다쳐도 인명피해가 나도 우리는 감사받기 싫으니까 그건 못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의원이 할 일인가요?